그다음에 그 213페이지. 213페이지 전세권, 그지? 네. 여러분, 그앞 시간엔 지역권은 아까 두번 등기하고, 두번 등기하기 때문에 부정선과 수반선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요역지가 공유일 때 취득은 취득률이 쉽게, 그지? 소멸 분리 어렵게, 저는, 그지? 그런 거 이제 이야기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권에서는 만약에 취득 시효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승역지 소유자 의사와 관계없이 통로로 쓴단 말이지, 그지? 하는 대신에 손해는 물어줘야 된다, 물어줘야 된다, 물어줘야 된다. 그 다음 위기. 위기는 이제 승역지 소유자가 의무가 있는 경우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 그 지역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 부분을 포기하는 걸 위기. 위기가 있으면 무준동이 발생하고 혼동. 혼동하면 지역권은 어떻게 한다? 소멸. 그지? 앞 시간에 한 거, 그죠? 그런 거 이제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은 여러분 가면 뭐가 포인트냐면, 항상 여러분 이책 제가 만든 게 아닌데 다른 선생님이 만드신 건데, 여러분 수업 시간에 제가 이야기한 게 가지고 적용이 되는가 안 되는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 가지고 적용이 돼야 된다고. 수업 시간에 막 선생님이 갑이 을에게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수업 시간에 한 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이야기가 되면 그때 수업은 그냥 그 알아듣게끔 재밌게끔 했을 뿐이지 시험하고는 관계없단 말이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막 인터넷 또 다른 사이트 있잖아요. 보면은, 제가 보면은 저건 시험하고 관계없는데 막 설명하거든. 그러면 재밌다고, 쉽다고, 이해 간다고. 근데 어디 안 논다? 그렇지, 시험에 안 논다고. 그러면 아무 필요 없다고, 그거. 제일 중요한 거는 시험에 나와야 된다. 시험에 나와야 되고, 시험에 했을 때 우리는 뭐가 하는 게 목표다? 합격하는 게 목표지. 근데 이제 그 전세권은 뭐가 있냐면,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요 전세권과 임대차, 그지? 우리 수업 시간에 한 거, 그지? 임차권 비교. 이 제목에 답이 있다. 임차권 비교. 그 다음에 일부 전세권자, 전세금. 세 번째, 전세권의 양도와 전전세. 그 다음에 네 번째, 전세권과 저당권과의 관계. 관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전세권의 소멸. 무슨 이행관계 있다? 동시이행관계 있다. 여섯 번째, 전세권의 무슨 권 설정? 저당권 설정. 됐을 때, 요 기간이 만료되었다. 만료가 되었을 때, 뭐가 되었을 때? 만료가 되었을 때 전세금을 누구한테 줘야 되냐? 원칙적으로 설정자는 누구한테 준다? 전세권자에게 주고, 그러면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주기 전에 누가? 저당권자가 미리 뭐야? 압류해야 무슨 대위? 물상 대위고, 줘버렸다 무슨 대위 없다? 물상 대위 없다. 그런 거. 그다음 소멸 시 동시행. 그럼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경매 무슨 지책 아니다. 이행지책 아니고 경매할 수 없다. 뭐 해줘야? 비워줘야 이행지책이 되고 뭐 경매할 수 있다. 그거지. 제목 가지고. 그 다음에 전세권과 저당권과의 관계인데, 1번 전세권, 2번 저당권, 이거 가지고 잘 내잖아요.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말소 기준 권리 몇 순위? 2순위. 저당권만 소멸하고 전세권은 원칙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근데 전세권 원칙은 소멸하지 않고, 원칙은 소멸하지 않고 전세권자가 뭐를 신청했다면, 배당을 신청했다면 몇 순위로? 1순위로 배당받고 무슨 것? 깨 것. 그렇지. 그런 거. 양도. 금지특약이 없으면 양도 자유롭게. 양도금은 뭐 없다? 제한 없다. 하는 거. 그럼 전전세는 내내 치킨. 무슨 치킨? 내내 치킨. 요런 거. 배운 거 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풀려야 된다고. 그 다음에 전세금 반드시 요소.
하지만 반드시 현실적으로 줘야 되는 건 아니고 기존 채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일부 전세권자 나오면은 자신은 실행 못한다. 자신은 실행 경매할 수 없다. 왜? 실행 경매는 항상 전부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다른 권리자가 실행 하면은 전부에 대하여 무슨 변제 이렇게 간다고.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이렇게 간다. 끝. 이런 게 돼야 돼.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213페이지 1번. 잘못된 것인데, 자, 토지에 있는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때 끊고. 여러분, 길죠? 외롭죠? 어떻게 해야 되노? 그렇지. 때 끊고. 그럼 건물의 전세권 설정한 때, 전세권은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에 대한 뭐 지상권, 임차권에도 어떻게 한다? 미친다. 오. 그 다음에 2번 핵심 주어. 전세권자는 됐습니까? 수선하여야 한다. 맞죠? 예. 여기서는 전세권은 물건이 직접 지배, 직접 사용. 설정자는 아까 저 관여하지 않을 무슨적 의무, 소극적 의무, 간섭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 그 다음 기간은 몇 년입니까? 10년. 틀린 거 바로 몇 번? 3번. 그 다음 4번 때 끊고. 때 끊으니까 뭐가 나오노? 주어 나오잖아요. 선생이 묻는 거는 당사자를 묻는 게 아니고 뭐가? 주어. 때 하니까 뭐? 주어. 무슨 자는? 당사자. 언제든지 소멸 통과할 수 있고 누가 받은 날로부터 몇월이 지나야? 6월. 그래서 기간 정하지 않으면 전세권과 임대차에서는 무수롭게 자유롭게.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그 1번에 4번은 아까 소멸 통과하고 나서 몇월이 지나야 된다? 6월. 뭐 누가 하든지 설정자가 나가세요. 6월. 전세권자가 나갑니다. 몇월? 6월. 무슨 6? 66. 그렇지. 맞습니까? 예. 임대차는 6일. 6월 1월. 주택은 2년 3월. 맞습니까? 예. 상가는 1년 3월. 그렇게 4개 기억해야 되지, 그지? 그 다음 5번. 설정자가 지체한 때 끊고. 그럼 설정자가 안 죽어 있다는 거지. 때 끊으니까 또 뭐가 나오노? 그러니까, 그럼 이 몇 문장이고? 두 문장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쭉 읽으면 안 된다고. 왜냐면 읽으면 어렵거든. 그래서 어쨌든 안 주는 때 주어. 무슨 권자는? 전세권자는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자꾸만 연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2번에 틀린 거 5번. 어디 끊노? 한번 끊는 연습 한번 해보자. 소멸 시 끊고, 그 다음에 주어. 전세권자는 필요비 청구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어떻게?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전세권자. 그래서 전세권은 필요비 없고 무슨 비만 있다? 유익비. 그 다음. 3번 맞는 것인데 3번에 1번 한번 봅니다. 자, 전전세 금지 없다가 아니고도 뭐 있다. 여러분 전전세의 당사자는 누굽니까? 전세권자와 전전세권자지 설정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전전세 기간은 뭐 내내 치킨 무관하다 OX X. 여러분 전전세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대신에 책임 많이 진다? 적게 진다? 많이 진다. 증가한다. 그 다음에 전세권의 일부를 다시 전전세 할 수도 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4번 갑니다. 맞는 것, 옳은 것, 이런 것 다 봐야 된대. 그래서 맞는 것, 옳은 것 이게 어렵다고. 1번 갑니다. 4번에 1번.
전세권자는 아까 죠 수선 의무가 있다. 일부가 불량 소멸한 경우 끊고. 자, 일부가 불강력으로 소멸. 어떻게 해서 소멸? 불강력 대표적인 거. 또 이번에 왔잖아요. 비 왔잖아요. 무슨 사태? 산사태. 소멸했다고. 그러면 전세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멸실된 부분만큼 전세권을 소멸하고 설정되는 만큼 반환해야 할 뭐가? 의무가 있다. 전세권에는 변동이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되겠습니까? 네. 3번 기간 정하지 않았다. 무수롭게 자유롭게 통과하고 통과하고 나서 매달이 지나에 소멸한다. 6월. 그 다음 양도하려고 할 때 끊고 동의 얻어야 된다. OX. X. 금지하지 않은 경우는 무수롭게 자유롭게. 그 다음 전세권은 여러분 저당권하고 똑같이 뭐 부종성, 수반성, 물상, 대위성 다 있다. 저당권이 있는 것 그대로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전형담보하면 저당권 질권뿐만 아니라 전세권도 집어넣는다. 그 다음에 전세권에서는 불가분성과 물상의 배제가 아니고 뭐다? 있다. 배제되지 않고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5번에는 4번 틀렸는데 왜? 건물만. 5번에는 5번에 4번 틀린 게 뭐? 건물만. 건물뿐만 아니라 뭐도 된다? 토지도 된다는 거 맞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갑니다. 자, 옳지 않은 것. 여러분, 자, 여러분, 보기 달고, 6번 중요하다. 6번에 3번. 자, 여러분, 그죠? 똑같이 주택도 인도 신고 무슨 일자, 확정 일자 하면 전세권자처럼 자기 우선 변제받을 수도 있고, 후순위고 우선하고 다 할 수 있다. 똑같은데, 그러면 전세권하고 주택에서 대항 요건 갖추고 확정일자 받았을 때 뭐가 다르냐 하면은 전세권자는 막바로 경매할 수 있다. 무슨 불이행이 있으면 누가 설정자가 돈을 안 내주면 근데 임대차는 경매한다 못한다. 직접 못한다고 채권이라고 그대로 자신이 직접 바로 경매 못한다고 뭐 받아가지고 판결 받아가지고 경매 그걸 뭐냐면 경매는 하는데 뭐 받아가지고 판결 받아가지고 하는데 이제 우선 배당 받는다는 거지. 그래서 임대차는 됐습니까? 주택임대차가 대항요건 갖췄다. 경매 청구권 있다 없다? 없다. 아까 판결 받아가지고 경매한단 말이지. 전세권자는 어떻게? 그렇지. 바로 경매한다고. 아까 비워주고 뭐 주고? 비워주고 그 다음에 말소 등에 필요한 서류 제공 내용 증명 보냈는데 돈 주더라 안 주더라? 바로 경매 신청한다고 법원에 임의 경매 그걸 뭐냐면 경매 청구권 있다 없다? 있다. 뭐 안 받고? 판결함 직접 하는 거라고. 근데 임대차는 직접 경매 청구한다 못한다? 못하고 뭐 받아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경매 청구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으면 있다 없다? 없고 일반 채권자처럼 판결받아가지고 경매한단 말이지. 하는데 그런 경우 무슨 배당받는다? 우선 배당받는다고. 무슨 일자가 있으면 대항요건 플러스 확정일자가 있으면 그래서 그냥 경매청구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으면 경매청구권 있다 없다? 없고 경매하려면 무슨 채권자처럼 일반 채권자처럼 뭐 받아가지고 판결 집행거름 받아가지고 경매 신청한다고. 그러면 이제 우선 변제받는다고. 그래서 그러면 경매청구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으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한다고. 그게 지금 6번에 3번 되겠습니까? 예. 경매권. 자, 다시 합니다. 주택 경매권이 있다 없다? 없다. 경매하려면 어떻게 한다? 그건 무슨 말이고? 그렇지. 일반 채권자하고 똑같다 이 말이지. 일반 채권자 경매 청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경매하려면 어떻게 받아가지고 판결 집행거름 받아가지고 강제 경매해야 한단 말이지.
다시 일반 채권자 경매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지. 여기서 경매 청구권이라는 것은 어떤 경매 청구권이고? 빨리 해봐라. 틀려도 괜찮다. 직접. 저당권자는 경매 청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전세권자 경매 청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판결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렇지. 그럼 주택은 판결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지. 그러면 경매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경매하려면 무슨 채권자처럼 뭐 받아가지고? 판결 받아가지고 경매하는 거 강제 경매한다고. 그래서 그거는 경매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6번에 틀린 것 몇 번? 3번. 그래서 여러분 그 주택도 아까 대항요건 플러스 무슨 일자 확정일자 하면 무슨 변제권은 있다? 우선 변제 무슨 순위로 안 가고 그 순위로 안 가고 경매 시에 자기 후순위 권리자 먼저 배당받는 그걸 우선 변제권은 있지만 뭐가 없다? 경매권이 없다. 경매 청구권이 없다고. 경매 청구는 뭐 받아가지고 판결 받아가 판결에 의한 경매를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경매 청구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으면 경매 청구권은 없다. 경매하려면 무슨 채권자처럼 일반 채권자는 판결에 의한 경매를 청구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6번에 4번은 아까 무슨 이행관계 있다? 동시행. 그럼 전세권자는 아까 직접 사용하니까 필요비 없고 무슨 비? 일비. 그렇게 한다. 그 다음에 7번 짱 중요. 7번 이런 건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자, 여러분 전세권에 뭐가 바뀌었네? 전세권에 아무런 변동이 없다. 그치? 그거. 3번. 목적물 매매. 목적물 매매는 다른 말로 고치면 무슨 자의 변동? 소유자의 변동. 전세권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요거. 그럼 저당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당권에서는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 바뀌어도 저당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등기해 놓는 물건에서는 유치권도 마찬가지고 전세권도 마찬가지고 저당권도 마찬가지고 뭐가 바뀌어도 그렇지 꼭 기억한다 그거. 그거 매매. 그 다음 여러분 8번 옳은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요 문제집 요거를 다른 거 볼 필요 없다. 요것만 몇 번? 5번 계속 돌리고 다음에 이제 9월달 할 때 또 문제 풀고 그 다음 포인트 강의 듣고 그 다음 10월달 정리하고 이렇게 딱 가면 시험장에 가면 비슷하게 나온다. 다른 거 요거 몇 번 딱 봐가지고 5번 딱 보면서 답을 맞추는 게 아니고 아까 중요한 거는 뭐를 기억하자. 그렇지. 오케이. 자꾸만 하면은 여러분 저는 강의하면서 이때까지 강의하면서 처음에는 선생님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은 많았습니다. 근데 시험 치고 나서 선생님 때문에 시험 떨어져서 이런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와 강의한 거 그대로 나온다. 근데 어떤 선생님은 우리 학원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는 선생님 강의할 때는 막 재밌었는데 시험 치고 나서 와가지고 선생님 때려 죽인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와 강의할 때는 재밌었는데 시험 했을 때는 그게 나오더라 안 나오더라 안 나오더라고. 그건 뭐 어떻게 된 거고 그거. 제가 뒤에 이야기 뭘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건 공개적이니까 이야기 못하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시험에 뭐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합격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금 힘들어도 여러분 제가 해주는 대로 하면 맞출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그죠? 그, 뭐, 8번 여러분이 봐주시고, 자, 아까 9번 갑니다. 9번에 옳지 않은 것 2번, 그지? 아까 했죠? 9번에 2번 끊어라. 경우 끊고, 무조건 경우 때면 끊어야지, 그지? 하고 주어 살피고, 그지? 경우 일부가 멸실됐다, 아까. 멸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세권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뭐한다? 소멸한다. 와. 물건이니까. 꼭 요거 조심한다. 요거 잘 봐라. 요거. 아까 산사토로 멸실됐잖아요. 전세권. 전세권은 무슨 권이다? 물건이지. 물건에 대한 권리다. 그지? 그러니까 물건이 없어지면 없어진 부분만큼 전세권 소멸하고, 만큼 전세권은 뭐하고? 소멸하고, 만큼 일단은 설정자는 전세금을 반환해야 할 뭐가? 의무가 있다. 와. 대답해라, 빨리. 물건이니까. 물건에 대한 권리. 물건은 사람과 물건과의 관계다 말이지. 근데, 자, 요, 잘 봐라, 이게. 임대차, 임차권. 이건 채권이라고. 무슨 건? 채권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요 앞에 사람은 누구고? 아니, 요거. 앞에 누구? 뭐라? 권, 누구? 누구의 권리? 권자가 누구냐고. 임차인이지. 임차권 하면 누가 기준? 임차권 하면 누가 기준? 임차권 하면 누가 기준? 그렇지. 그럼 요 앞에 사람은 누구? 그렇지. 임차인이 누구? 임대인에 대한 권리고. 그러면 요 임차인은 누굴 통해서 쓰냐 하면은, 요 임차인이 누굴 통해서 쓰냐면 임대인을 통해서 사용한다고. 쓰는 것도 누굴 통해서? 임대인. 권리도 누굴 통해서? 임대인. 와우. 그렇지. 가르쳐줬잖아. 이제 천일생식대로 해라고. 이게 오리지널 정통이라고. 여러분 막 갖고 의뢰하는 거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런 반대, 그건 일단은 저 스타일이 안 맞는 건데, 됐습니까? 이게 무슨 진알이다? 오리지널이란 말이지. 그래서, 됐습니까? 그래서, 자, 일부가 멸실돼도, 일부가 멸실됐다. 그러면 이거 사용, 누굴 통해서 쓰냐면, 누굴 통해서 쓴다? 임대. 그러면 이거 사용 수익 하는데 영향이 없다. 임대차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근데 만약에 사용, 목적 달성 못하게 됐다. 해지. 그럼 자, 일부가 멸실돼도 임대차에는 아무런, 자, 사용 수익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임대차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뭐만 줄어들었네? 면적만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깎아주세요 할 수 있다. 차임. 차임 뭐? 감액 청구만 있다고. 이것도 당연히 감액되는 게 아니라 깎아주세요 해야 깎아주고,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멸실돼가지고 1년 지나도 까진다, 안 까진다? 안 까진다고. 느낌 왔습니까? 무슨 건? 채권이라는 건 누굴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사용수익 하는데, 만약 일부가 멸실돼도 사용수익 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 임대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단지 뭐, 면적 줄었죠. 뭐, 깎아주세요 하는 감액청구 없고, 감액청구에 의해서만 감액. 그러면 임차인이 가만히 있었다 깎아진다 안 깎아진다? 그렇지. 근데 여기는 당사자 의사와 관계 없이 뭐 당연히 와. 느낌 왔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답을 해보니까, 답은 길게 합니까 짧게 핵심만 이야기합니까? 그게 공부라고. 공부가 되면 길게 답을 하는 게 아니고 짧게 하는 거라고. 그 원래 선생님이 막 길게 한다는 것은 그건 무슨 진알이 아니다. 오리지널이야. 그래서 여러분 9번에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2번 경우권고 일부가 멸실한 멸실 부분에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하고 당연히 뭐한다? 소멸. 되겠습니까? 당사 의사와 관계. 설정자는 또 당연히 반환해야 할 뭐가? 의무가 있다는 거. 그런 거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218페이지 적중사례 예상 문제로 갑니다. 자, 1번 갑니다. 218페이지에 어리갑 소유의 건물. 어리갑 소유 건물. 여러분, 건물 동그라미 해야 된다. 여러분, 그 전세권에서는 건물에만 있는 것 최단기간 몇 년? 1년과 법정갱신. 토지는 그러면 기간 땡?
토지는 기간 땡 하면 전세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이게. 근데 건물은 땡 해도 아무런 말이 없으면 무슨 갱신? 자동 갱신, 법정 갱신. 그 법정 건물 전세에서 법정 갱신 그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고. 그럼 법정 갱신된 경우는 별도로 앞에 법정이라는 말이 붙으면은 별도로 뭐 없이 등기 없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됐습니까? 집에 가서 민법은 안 되면 적극 동영상 계속 동영상 안 되면은 그 MP3 그것만이라도 계속 들으면은 나중에 비슷한 게 나오거든. 그럼 나중에 기속에서 천일생 목소리가 뭐 쨍쨍쨍 하면은 시험에 합격한다고 진짜 다 합격했다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먹고 살고 있거든. 안 가면 벌써 어떻게 잘렸다고. 자, 어른 전세권 설정받았으면 갑과 을의 옳은 거 됐습니다. 어른 일단 전세금 관해서도 감액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깎아주세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1번 맞고 2번 갑니다. 을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등기 필요 없다. 등기해야 되죠. 무슨 등기로 합니까? 등기법 부기등기. 양도와 전전세는 부기등기해야 양수인이 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맞습니까? 예. 그 어른 소멸한 경우 끊고 무조건 경우 나오면 끊어야지. 그지? 전세금에 대해서 무슨 변제 있다? 우선 변제 있다. 일단은 경우 떼면 무조건 끊고 본다. 끊으면 대충 보인다고. 이때까지 공부했죠. 끊으면 뭐 한다? 보인다. 안 끊고 하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입니다. 여러분 딱 그리고 두 줄 한 줄씩 잘 안 나오고 요즘 두 줄 세 줄 나오잖아요. 저번에 모의고사 친 것처럼 그럴 때는 빨리 어떻게 해라? 끊으라고 짧게 만들으라고. 그러면 보인다고.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여기는 어디 끊노? 그렇지. 잘하네. 관하여는. 자, 을의 전세권은 일반적인 토지전세권과 동일하다. OX, X. 몇 년? 1년. 최단기간 몇 년? 1년. 3번 안 했네. 경우 하면은 우선 변제권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토지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을이 사망한 경우 하면은 전세권은 당연히 못 된다. 상속된다. 재산권이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이제 끊는 거 연습 잘 합니다. 자, 3번, 2번처럼 나오잖아. 2번처럼 나오는 거 가장 기본적으로 내거든. 어떻게 해야 되노? 끊는데 어떻게 해야 되노? 주어, 동그라미. 일단 주어. 이런 경우는 뭐 동그라미? 주어. 누구는? 갑은. 자신의 건물에 을명의 전세권을 설정해. 그럼 갑은 소유자, 을은 무슨권자? 전세권자. 그 을은 전세권의 병명의 저당권을 설정해. 그러면 자, 전세권에 무슨권이 설정되어 있네? 저당권. 요거지, 요거, 요거지. 됐다 가는 거, 옳은 것을 고르면, 요런 거 가장 전형적인 요 스타일. 요런 스타일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어려운 거지. 아, 이게 쉬운 거, 어려운 거 구분 못하고 이러면 확 미쳐. 어려운 거지. 이게 이렇게 나온다고 요즘은.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갑니다. 그럼 자, 아까 다시 합니다. 갑의 건물에 누가? 을. 그럼 누구? 병. 갑을병 이렇게 나가는 거지. 딱 거의 대부분 선생님 갑을병 나오면 무서워요? 아닙니다. 거의 순서. 그럼 이건 누구 집에? 갑의 집에 누가? 을이. 을의 전세권에 누가? 병이. 무슨 권? 저당권. 그렇지. 갑을병 이렇게 딱 가는 거지. 그러면 이제 딱 하고 자 기억합니다. 을의 전세권 종료한 때 을의 전세권은 용익증. 자 여러분 용익 물건은 기간 땡 하면 무조건 뭐 한다? 소멸한다. 오. 그 다음 이건 을의 전세권 법정 갱신 법정 나왔네. 뭐 없이 등기 없이 갱신된다 하고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 갑니다. 기억력 맞고 디귿 병의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은 그냥 간단하게 병의 무슨 권은 재단권은 피담보 채권과 수반하의 양도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을의 전세권이 존속기한 만료로 종료된 경우 자 하면은 병은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없고 뭐 돈. 돈에 대해서 압류 해가지고 무슨 대위해야지? 물상대위. 그치? 그래서 어쨌든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재단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맞는 건 기역, 니언, 리얼.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또 3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갑은 을 소유의 대지에
자, 다시 어디에? 갑은 을 소유의 대지에. 그럼 자, 요거는 아까 이번은 요거는 갑의 집에 을이 전세권, 병이 저당권인데 여기는 누구? 을의 대지에 갑이 무슨 권? 전세권. 거꾸로다. 갑이 무슨 권? 전세권 취득. 그럼 갑이 동그라미 전세권 취득. 이렇게 그지? 갑이 무슨 권 취득? 전세. 그럼 병에 대한 채무 담보로 그 전세권의 저당권. 그럼 요거는 을갑병 이렇게 가는 거지. 무슨 갑병? 을갑병. 그다음 또 어디에다 동그라미 해야 되겠네. 토지. 이니까 최단기간 제한이 없다. 건물 같으면 1년보다 짧게 하면 몇 년? 1년. 그래서 이건 토지니까 갑과 을은 기간을 6월로 정할 수도 있다. 맞죠? 예, 옳지 않은 거 찾고 있습니다. 자, 설정의 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경우 갑은 기간 중에도 병에게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기간 중에 갑이 전세권을 보유한 채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병에게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는 없다. 맞죠? 자, 요거 전세권을 양도해서, 그지? 무슨 권을 양도? 전세권을 양도. 자, 전세권에는 두 개. 사용 수익하는 전세권과 이 용익적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 반환 채권 또는 청구권. 양도하면 몇 개 이전? 두 개. 됐습니까? 근데 기간 중에는 요 돈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요 사용 수익이 끝났을 때 요 돈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쓰고 있는 중에는 양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자, 요 돈만 양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간이 끝나야 된다. 소멸, 종료, 만료, 해지, 합의 해지 이런 단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됐습니까? 요 돈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3번 핵심 단어 찾아라. 그렇지. 존속 기간 중에지 핵심이지. 금방요 설명했잖아요. 기간이 끝나야 돈 양도할 수 있다 했잖아요. 뭐 중에? 기간 중에 채권을 병에게 확정적으로 있다 없다? 없다. 기간 중에는 안 되고 기간이 끝났다 돈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갱신 없이 만료된 경우 토지는 지금 아까 토지죠. 토지는 땡 하면 뭐한다? 소멸. 그러면 병은 갑의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실행할 수 없고 뭐 돈 전세금 반환 채권을 미리 압류해서 무슨 대위? 물상 대위. 그 다음 만료로 소멸하면은 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소유자 을은 누구에게 줘야 되노? 갑에게. 그러면 을이 갑에게 주기 전에 병이 뭐 해야지? 압류. 그치? 알고 있죠? 예.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4번 갑니다. 4번에 틀린 거는 3번인데 토지는 아까 죠 1년보다 짧게 했을 때는 몇 년? 1년은 또 4번에 3번 뭐 토지가 아니고 뭐 건물 이렇게 해야 되죠. 4번에 3번. 그래서 4번에 여러분 그 4번에 5번 가는데 4번에 5번 아까 저 기간 중에 뭐 중에? 기간 중에는 나중에 소멸이라는 단어가 꼭 나와야 된다. 장래 소멸. 기간 중에도 장래 뭐 소멸.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돈 양도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기간 중에라도 장래 동그라미 소멸 동그라미 조건 동그라미 됐습니까? 존속 중에 장래 소멸 조건으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4번에 5번 그죠? 자, 그 다음 5번 갑니다. 자, 전세권에 관해서 옳은 것. 기억, 주어, 무슨 권자는? 전세권자는 전부의 수. 여러분, 자, 요거. 아까 일부 전세권 자신이 실행 경매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근데 다른 권리자가 실행했을 때는 전부에 대해서 무슨 변제, 우선 변제 꼭 기억하고, 어쨌든 전세권자는 기억,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자 끊고 어디에 동그라미 전부 무슨 변제, 우선 변제 받을 권리는 있다. 맞죠? 예. 전세권 이연, 전세권은 용익과 담보적 무슨 비, 겸비, 오. 타인 토지에 있는 건물에 끊고, 여러분 타인 토지에 있는 건물 하면 건물 소유자는 지상권 또는 무슨 권, 토지 임차권. 건물 소유자는, 자,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그럼 건물 소유자는 무슨 권이 있든지 지상권이 있든지 토지 임차권. 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럼 전세권자는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지상권, 임차권에도 전세권은 효력이 어떻게 한다? 미친다. 그래서 T가 틀렸지.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과 이연. 이런 식으로 잘 냅니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그 6번. 6번 옳은 것인데 1번. 자, 전세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끊고, 자, 전세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전부가 멸실된 때 끊고. 그럼 이건 뭐고? 지금 생각해보면 수해, 산사태, 폭삭, 전세권자는 물어줘야 될 의무가? 그렇지. 여러분 책임 없는 사유 불강력하면 산사태 생각한다. 그럼 전세권자는 물어줄 필요가 없다. 그 다음 건물 법정갱신. 법정갱신 되면은 기간 뭐하지 않은 것으로? 정하지 않은 것으로. 그 다음 3번 끊으라. 만료되면 끊고 계속 끊으라. 빨리 자주 끊으라. 만료되면 주어 권능은, 만료되면 용익적 권능은 뭐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뭐한다? 소멸. 맞습니까? 예, 3번 정답. 그 다음에 전세권은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수서는 누가 한다? 전세권자. 설정자는 간섭하지 않을 무슨 적 의무? 소극적 의무. 그래서 설정자는 주어. 주어가 중요하죠. 4번. 설정자는 수서는 하여야 한다. OX, X. 그 다음 전세권의 저당권이 설정한 자는 됐습니까? 전세권에 무슨 권이 설정되어 있다? 저당권. 저당권자 동의 없이는 설정자 합의로 소멸시킬 수 없다. 이렇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여러분 7번 틀린 것. 1번 틀리고 1번 그죠? 2번 맞고 3번. 자, 3번 일부 전세권자는 주어 뭐 없다? 경매 없다. 있다로 고쳐라. 우선 변제 있다. 이렇게 한다. 조심해야 된다. 자, 3번 뭐 일부 전세권자는 뭐 경매 없다. 실행 없다. 주어 주어 주어. 일부 전세권자 자신은 경매 실행 없고 전부에 대해서 무슨 변제는 있다? 우선 변제에 있다. 그거 꼭 기억한다. 그렇게 나온단 말이지.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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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 그 다음에 4번. 4번은 여러분 그죠? 자, 여러분 만약에 돈 빌리면서 저당권 설정에 대한 돈 빌리면서 전세권 설정해 놓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전세권자도 저당권하고 똑같이 바로 우선, 경매할 수 있거든. 근데 만약에 돈 빌리면서 저당권, 아니 전세권 설정했다고? 뭐 빌리면서? 전세권 설정해놨다고. 돈 빌려주면서 상대방 집에다가 전세권. 근데 나중에 돈 안 갚아준다 그러면 그 집 경매하면 되거든. 저당권하고 똑같다고. 근데 전세권은 본질은 용익이 되거든. 근데 담보로 돈 빌려주면서 채무자 집에다가 전세권 설정하고 언젠가는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하면 그대로 유효. 사용할 가능성이 없다 하면 뭐? 무효. 되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4번. 돈 빌려주면서 전세권 설정했다. 누가 채권자가 전세권자로
채권담보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으나 장래 사용 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게 아니라면, 핵심 단어 아니라면, 이 말은 언젠가는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대로 뭐다? 유효. 그러면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라면 하면 뭐? 무효. 그런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저당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당권자는 채권자라 해야 되거든. 전세권자도 돈 주는 사람이 전세권자잖아요. 그래서 전세권자가 돈 빌려주면서 채권자 이름으로 전세권 등기, 일단은 뭐다? 아까 언젠가는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배제하는 게 아니라면 하면 그대로 뭐다? 유효.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자, 저당권자는 채권자, 전세권자도 채권자인데 돈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제3자 채권자가 저당권자라 해야 된단 말이지. 다시 뭐? 채권자가 저당권, 제3자가 저당권자 하면은 유효, 무효? 무효. 지금 됐습니까? 근데 3자 뭐? 합의 하면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 5번. 채권담보 목적의 전세권의 경우 채권자, 설정자, 제3자 합의가 있으면, 핵심 단어 뭐가 있으면? 합의가 있으면 제3자 명의의 전세권 등기도 그대로 뭐하다? 유효 하는 것. 그런 거. 그 다음에 8번. 여러분 옳지 않은 거 4번 지상권을 가진 건물 소유자가, 여러분 그럼 타인의 토지에 건물 지었다고, 타인의 토지에 뭐 건물, 그 건물에 이제 그럼 건물 소유자는 무슨 권 가지고 있다? 지상권. 그럼 건물에 전세권 설정했다. 근데 그 건물 소유자가 지료를 몇 년 연체? 2년 연체했다. 그럼 설정자는 즉시 소멸청, 무슨 뻔한 경우는, 위반한 경우는 즉시 소멸청구, 즉시 소멸한다고. 그게 4번. 지상권을 가진 건물 소유자가, 여러분, 불안하죠? 길면 불안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노? 그렇지. 건물 소유자가 끊고 설정하였으나, 그러면 지금 주어는 건물 소유자지. 몇 년 연체? 2년 한 경우 끊고, 토지 소유자는 전세권자 뭐 없이도, 동의 없이도 소멸시킬 수 있다. 무슨 반? 한 경우는 동의고 뭐고 없이. 그 다음에 2번, 8번에 2번 갑니다. 1순위 저당권. 여러분, 1순위 저당권 나오면 무조건 무슨 것? 깨끗. 살아남는 거 아무것도 없다. 1순위 저당권, 2순위 갑 전세권, 3순위 저당권 병이 있고 그중 병이 누가 경매를 신청하든 관계없다. 그럼 거기 없는 일반 채권자가 경매 신청해도 말소는 몇 순위? 1순위. 정에게 매각된 경우 을의 전세권은 소멸되어 2순위는 우선 변제 OX, X. 아니, 2순위 전세권은 소멸되고 뭐다? 우선 변제. 맞죠? 예. 무슨 것? 깨끗. 핵심 단어 뭐하고? 소멸하되 2순위로 무슨 배당? 우선 배당.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여러분 10번 갑니다. 10번. 작년에 나온 건데 10번. 자, 일부의 전세권 설정했습니다. 을의 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 자, 그럼 문제 어디에 동그라미 해야 되노? 10번 문제 읽으면서. 건물 일부에다가 동그라미 해야지. 건물은 아까 기간 만료되면 무슨 갱신이 있다? 법정갱신. 법정갱신 별도로 뭐 없이, 등기 없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기간은 뭐하지 않은 것으로? 정하지 않은 것으로. 존속기간은 1년으로 된다. OX, X. 그 다음에 만료했으면 안 주면은 아까 했죠. 자신이 경매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럼 자 2번 끊으라. 2번 끊으라. 또 어디 끊어야 되노? 못하더라도, 그게 핵심이지. 반환 뭐 하더라도? 못하더라도. 그 다음에 주어 어디다 동그라미? 을은 경매한다 못한다? 못한다. 을이 아니고 다른 사람은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을은 경매는 못하지만 무슨 배당?
우선배 전부에 대해서 우선배당 받을 수는 있다. 그럼 그 그래서 끊는 게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 3번 뭐 시에 만료 시에 을은 채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자, 4번은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후 끊고 뭐가 바뀌었네? 을은 나중에 누가에게 전세금 달라요? 새로운 소유자. 왜? 물건이니까 물건의 소유자. 누구한테? 병에게. 종전의 설정자에게 달라 할 수는 없다. 와. 물건이니까 물건의 소유자. 뭐가 전세권에는 소유자가 바뀌었다. 누가에게 전세금 달라 할 수 있다? 새로운 소유자.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을은 전세권자입니다. 통상의 필요비 청구할 수 없다. 왜? 전세권자는 어떻게 사용? 직접 사용. 하니까 수선 의무는 누가 진다? 전세권자. 잠깐 쉬었다가 계속합니다.